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겠냐, 폭락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언론에서도 말하고 하니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지역 공부만 했을 때는 네.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 GTS가 들어온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여기 좋다 좋다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아 여기 좋아진 거 알겠어. 예.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가격 때문에 못 사요. 특히나 다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 지역 분석한 사람들의 특징은 네. 자꾸 부동산 매수를 가격으로 좀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앞으로 있지만 네.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 네. 뭐 선반영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네. 결국은 못 사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네. 부동산을 가격으로 접근하면 계속 못 사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간단해요. 가격으로 보지 않고, 네.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상승 기간이 남았느냐를 좀 보거든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네. 너무 비싸지 않냐. 네. 그러면 아직 상승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투자할 네. 여력이 아직 너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네.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네. 이 상승 기간으로 접근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네. 좀 매수 수요를 좀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매수 수요가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무주택자고 아마 대부분 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네. 20, 30대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에 투자한다면 물론 9억 이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네. 뭐 1년 전에 3억이었어요. 네. 그 2억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격으로 접근하면 못 사는데 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점이다, 지금도.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본다는 거는 결국 그 네. 수요 공급을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 수요세가 살아있으면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아, 수요세가 아니고요. 전 공급으로만 봅니다. 예.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면은 이제 산다. 아, 이건 또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건 네. 뭐 어떤 집약적인 뭐 수원이면 수원, 네, 뭐 요렇게 보진 않고 네.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아, 권위를 묶어서? 예, 예를 들어서 네.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같이 봐야 돼서. 네. 저한테 얼마 전에도 이런 그 상담이 있었어요. 네. 수원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매수해도 되느냐. 네. 1차 상담에서는 전 당연히 매수하라고 했죠. 네. 근데 알겠다 하고, 네. 부동산 임장 나가고 하니까, 네. 부동산에서 근처에 뭐 메탄원선 이쪽에, 네. 뭐, 내년까지 해서 아직 1만 5천 세대가 네. 뭐 입주 예정이다. 네. 그래서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왔을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잘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수원만 집약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흐름은 흐름 투자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전체 봤을 때 네. 앞으로는 계속 공급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급등 그러니까 과공급이 일어날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믿고 단지 수원이 공급이 많아지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흐름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역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예.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빠진다고 봤을 때는 예. 그럼 뭐 인천이나 네. 부천 이런 지역부터 뭐 미분양의 증가라든지 뭐 네. 갑자기 뭐 공급이 너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서울도 빠지게 되는 그렇게 인접해서 영향을 받는 말씀이시죠? 빠지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서울, 경기, 인천을 네. 묶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물량을 공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예. 물량을 공유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네. 서울은 없고. 네. 그러면은 경기도만 빠지고 사실 서울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전세가격 지수거든요. 네. 서울과 경기도의 전세가격 지수를 보면은 거의 30년 동안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예, 똑같이 움직이죠. 네. 그 말은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경기도가 물량이 훨씬 많았던 시기도 있었을 그쵸, 텐데 그쵸.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 전체 그 서울이나 경기가 물량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가격을 보지만 흐름을 봐라. 예. 그럼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분석하려면은 네. 결국 공급을 봐야 되는데 네. 그 공급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급을요? 네, 뭐 사이트라든지 뭐 데이터를 얻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공급에 네.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지금 네. 뭐 엄청 널렸죠. 네, 대표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네. 이제
보통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까 핸드폰으로 볼 때는 아실이 제일 보기 편하더라고요. 아실이요? 예.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인데요. 네. 줄여서 아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런 정보는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을 판단한다. 흐름을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제 50억 자산가가 되시면서 딱 한 단어로 네. 아, 부동산 분석은 결국 이거더라. 이것만 딱 맥을 짚으면은 누구나 50억 벌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정리를 딱 하신다면. 결국 아파트 시장 흐름에 대한 본질을 깨우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뭐 2018년도, 17년도 이때 공부할 때만 해도 깨우치신 분이, 그때는 깨우치신 분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깨우치신 분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언론에서도 말하고 하니까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우쳤어요. 근데 깨우치기만 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어떤 이슈만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다들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신다거나 뭐 각종 정부 규제라든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않겠냐, 어떻게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깨우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공급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근데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지? 모르시는 거거든요. 못 깨우친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아까 한 문장으로 말씀하라니까 본질에 대해서 깨우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는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 확신은 어떻게 생겨요? 확신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아, 확신을 갖는 공부는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부동산의 과거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역사를 본다는 거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매매 가격이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반복적이잖아요. 그 반복적인 그 흐름, 흐름 속에서 뭐 일기 신도시도 나오고 뭐 금융위기도 생겼고 그렇죠. IMF도 있고 등등이 있을 때 그때 이 흐름을 결정짓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넘어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보통 금융위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8년. 그냥 08년, 09년 그때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나 이제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인데 경제가 위기가 오면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겠냐, 폭락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지금도 이제는 많이 깨우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을 당시에 수도권은 분명히 3, 4년간 큰 하락을 맞이했었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똑같은 부산은 계속 상승세를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금융위기가 같은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만 영향을 주고 부산에 영향을 안 주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 이 수도권의 하락이나 부산의 상승을 만든 그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뭐였느냐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아 그때 원인은 수도권은 그 전부터 과한 공급이 이어졌고 미분양이 이제 임대치 이상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도 공급이 있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하락한 거고 부산은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서 미분양이 축소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본질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공급이다라는 그런 거죠. 이런 이슈들을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정부 정책도 있고 뭐 금리가 오른 적도 있고 막 다양해요. 뭐 세계의 경제 위기도 있었고 뭐 막 많잖아요. 그걸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 들어서 이때 이게 이유였구나를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순간이 와도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건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은 이제 최고로 치잖아요. 노른자이고 여기는 어쨌거나 누구나 다 입성하고 싶은 곳이고 늘 수요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수요 공급 논리로 보면은 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럼 강남 아파트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아니요, 전혀. 강남 아파트도 뭐 09년도부터 13, 14년도까지는 많이 빠졌죠. 그 빠지는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요 인접지의 그런 공급 증가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공급은 강남만 보면 안 되고 강남이 아무리 지을 수가 없더라도 수도권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량을 공유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강남도 금융위기 이후에 빠졌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기 신도시 그다음에 잠실에 그 엘리트 아파트 재건축된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 거의 1만 5천 세대도 들어오고 판교, 뭐 동탄 찔끔, 그다음에 이제 뭐 청라,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입주를 계속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터지면서 강남도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아,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뭐 네.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싸다. 아까 말씀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분도 있고, 네. 지금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네. 주제라는 게 심해서. 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말씀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상승하는데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다. 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 네. 공급이 부족하죠. 네. 우선은 그 실제로 입주하는 물량이 21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러면 공급을 채워야 되는데 네. 그 3기 신도시만 해도 지금 뭐 25년도엔 안 될 것 같고 네. 26년도에나 입주를 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금 공급도 거의 부진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지 뭐 태릉 뭐 정부 부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태릉 선수촌 뭐 용산 네. 뭐 이런 부지들도 지금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고 만약에 수행이 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거,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 그리던 태릉 선수촌도 그렇고 그냥 빈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적어도 5년 네. 이상 걸리거든요. 네. 당분간은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이대로 간다. 그렇죠. 이대로 심화되거나. 네. 근데 저는 보기에는 상승이 뭐 엄청 급격하게 지금 뭐 21년도, 20년도처럼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매수 수요가 몰리는 9억 이하. 네. 그 다음은 이제 1주택 갈아타기 등 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1주택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네. 주택은 15억 이하에서 네. 상승세가 좀 높을 것 같고요. 그쪽에 상승세가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입하는 투입 비용에 비해서 이제 수익금이 높은 거죠. 네. 수익률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다 보면 네. 15억 이상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쪽은 조금 막 이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까 이제 처음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신 지역이 뭐 미분양까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 피가 없었잖아요. 네. 미분양이 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정말 뭐 나빠서 미분양이 났던가 아니면 네. 말 그대로 흐름 네. 났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 난 지역이 좋냐 안 좋냐? 네. 우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거든요. 네. 우선 거시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개념은 아까 서로 영향을 주는 네. 지역을 전체를 보는데 네. 전체를 주는 그 만약에 수도권이다. 그럼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임계치 이하에 있으면은 네. 어느 특정 지역의 미분양이 굉장히 많더라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우선. 네, 우선 개의치 않는데, 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네. 미분양이라는 걸 우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미분양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한계치가 있거든요. 수도권은 네. 예를 들어서 보통 2만 호를 넘어서면 이제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네. 2만 호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수도권 전체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저는 봐요. 네. 만약에 수도권이 안정적인 미분양을 전체적으로 보인 상태에서 네. 특정 지역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네. 늘어난 상태라고 봤을 때에는 네. 사실 그 지역의 앞으로의 분양, 그러니까 네. 입주 네. 물량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 적다면은 그 미분양은 해소될 테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얘가 이제 검단이에요. 네, 수도권이 19년도만 해도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감소됐는데 인천만 이제 검단이 그쵸, 물량이 늘면서 네.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곧 미분양 해소되고 네. 또 플러스 뭐 P 2, 3억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미분양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앞으로 분양이 점점 적어지는 순간이면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수도권 2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네, 다. 근데 경기도도 적극도 있잖아요. 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전세가율 보고도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뭐 갭투자랑 관련해서도 뭐 몇 프로 이상이면 사도 된다, 안 된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제가 듣기로는 뭐 85%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전세가율이 85%면은 네. 이거는 이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네. 찾기 때문에 전세가가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갭 투자하려고 이런 전세가율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투자를 위해 전세가율,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위해 전세가율, 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진 않아요. 저는 전세가율은 말한 대로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이 시장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그 전세가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이 의미가 있는 지표지 네. 그 아파트 하나의 단지의 전세가율은 사실 뭐 갭이 적다 말고는 네. 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투자냐 안 하냐를 전세가율로 본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다. 예. 전세가율은 말 그대로 이제 본인 투자금에 따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는 거지 뭐 이거 상승이나 하락이냐 가격이 바닥이냐 고점이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어떤 하나의 지표죠.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보통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네. 이제 상승의 초반, 네. 초반에 전세가율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붙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네. 이제 상승으로는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더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이고 네. 정확히 뭐 들어맞는 건 아닐 수 네. 있어요. 네.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뭐 상승한 경우는 상승기 초반? 그럼 그때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매매가 내려오니까 네. 전세가 높아지지 않나요? 또? 맞아요. 후반 네. 그래서 하락기 가면 또 전세가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네. 이제 상승의 초반을 다시 맞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한 이제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네. 전세가가 더 올라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까처럼 이제 매매 전세가는 좀 덜 빠지는데 매매가가 더 빠지는 네. 네, 상승기 하락기 중반인 네. 경우도 있고 이제 하락기 후반 가면은 네. 오히려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빠지면서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